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3 AFC 아시안컵을 망친 주범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아시안컵에서의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향후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고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온갖 비판과 비난들이 쏟아져 바로 어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로 임원들의 의견을 모았고 이어서 결국 바로 오늘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과의 인연을 마침내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 계속된 졸전 끝에 4강전에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고 현지 팬들의 여론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조별라운드 1차전 바레인전 3대1 승리, 2차전 요르단전 2대2 무승부, 3차전 말레이시아전 3대3 무승부, 16강전 사우디전 1대1 무승부, 8강전 호주전에서도 90분 기준 1대1 무승부, 4강전 요르단전은 0대2로 패배를 거두면서 총 6경기에서 1승 4무 1패 11득점 10득점이라는 아시아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힘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표팀의 이러한 부진한 성과는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이 결국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진한 팀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전혀 실패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고 심지어 한국 땅에 입국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리면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해버리는 반면 이전의 무책임한 행태는 변함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면서 많은 팬들을 분노케 했었는데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개최했고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로 의견을 모아 정몽규 회장에게 뜻을 전달했었는데 결국 바로 오늘 정몽규 회장까지 참석한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에 관한 최종 임원 회의에서 마침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결정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16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임원 회의에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 김정배 상근 부회장, 최영일 부회장, 정혜성 대회위원장, 임생 기술발전위원장, 이윤남 윤리위원장, 김태형 사회공헌위원장, 황보강 기술본부장,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 전한진 경영본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정례 임원회의에서는 출장을 이유로 빠져 김정배 상근 부회장 주재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논의했고 경질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15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올해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정몽규 회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밀러 위원장과 정재권, 곽효범, 김현태 위원, 김영근 위원, 송주희 위원이 대면 참석했다. 박태하 감독, 조성환 감독, 최윤경 감독도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화상으로 참석했다. 위원회 후 황보강 기술본부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고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와 관련해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은 두 번이나 만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재임 기간 중 선수 선발과 관련해 감독이 직접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원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하지만 전력강화위원회는 정관상 조언, 자문일 뿐 결정기구가 아니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기구가 있다면 진작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이 역시 사후 약 방문이다. 어쨌든 최종 결론은 클린스만 감독과는 결별이다. 지난 2월 부임 후 1년 만이다. 영입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받은 정몽규 회장도 더는 클린스만 감독을 비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회의 후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 소식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도 정몽규 회장의 입장 발표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축구 대표팀 단체 사진을 올리고 모든 선수와 코칭 스태프 그리고 한국 축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 대한 모든 성원에 감사하다. 준결승전까지 13경기 연속 패배하지 않는 12개월 동안의 놀라운 여정이었다. 라면서 사실상 이별 선언을 했다. 이어 계속 화이팅 하자는 말로 무운을 바랬다. 라면서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마침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를 종결짓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소식이 전해진 것은 정말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려면 코치진 포함 무려 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한축구협회는 매년 정부에서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 즉 국민들의 세금을 일부 지원받아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을 내쫓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혈세가 클린스만 감독의 지갑으로 일부분은 그래도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상당히 내키지 않는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대기업 오너인 정몽규 회장이 이끌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축구협회가 A매치를 국내에서 개최해 올린 관중 수입이라든지 스폰서 등 축구협회 자체 수익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누군가가 쉽게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는 아니라는 점인데요. 게다가 정몽규 회장의 경우에도 이번 대표팀의 아시안컵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한 명인데 단순히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만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결국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 또다시 클린스만 감독 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뭔가 잔재가 남는 그런 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우리 대표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